지난달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집계한 국가별 소비자 물가 통계에 따르면 9월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-0.4%로 OECD 회원국과 가입 예정국 등 40개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. 민간 투자와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까지 하락한 것이 급격한 물가 상승률 둔화 원인으로 꼽힙니다.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28일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등 공급 측 요인뿐만 아니라 수요 위축도 물가상승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.